늘 이슈를 쫓아가는 마켓나우 2부는 오늘 긴급진단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에 아주 시장이 아직까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추에 승인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내용이 이제 물리탐사에 대한 결과 발표였습니다. 근데 보통 수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탐사, 네. 그다음에 이제 탐사에 대한 결과를 받고 나서 네. 이제 시추가 들어가는 거죠. 시추가 네. 이제 한 다섯 군데 정도 이렇게 네.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흔히들 보면 이제 생산을 시작하겠다 그러면 기반 시설 생산까지 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부터 만약에 탐사 시출 결과가 좋으면은 7년 뒤에 상업 생산할 것이다. 7년 뒤에 2035년부터 상업 생산이 개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탐사 시추에서 긍정적인 계획이 나오면 이제 7년 뒤에 상업 생산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시사할 수 있는 결과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어제 그 이제 결과 내용 나온 거 보면 이제 석유공사가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그 액트지오는 이제 분석을 했던 거죠. 시장에서 어제 보면 이제 주가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주가가 움직인 걸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신뢰란 포인트가 첫 번째 두 가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발표하셨다. 왜냐합니까?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거는 신뢰도가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발언에 그런. 무게가 있다는, 큰 무게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액트지오사의 구성원들입니다. 네. 액트지오사가 이제 세계적인 평가 기관인데 엑스모빌 출신이거든요. 그 설립자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남아 있어요? 예, 설립자? 남아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보면은 엑스모빌 그 가이아나 유전을 발견했던 그 엑스모빌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전 세계를 보면은 그 석유 개발을 제일 잘하는 그 기업이 뭐냐면 사우디 아람코가 한 시가총액이 예. 2,500조 원입니다. 2,500조 원이고 그런데 아람코라고 그러잖아요. 아람코가 무슨 뜻이냐면 사우디 아라비아에 AR이 붙어 있고요. 아메리카에 AM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코라는 게 자체가 처음에 출발점은 그러니까 미국이 석유를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석유를 찾아줄 때 핵심 기업이 엑스모빌하고 쉐브론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7개의 기업이 구성되어 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엑스모빌에서 이렇게 그 출신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140억 배럴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면은 지금 보면은 또 광구가 6광구, 8광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또 연결되어 있는 게 7광구가 있어요. 네, 밑에 제주도 밑에. 그런데 140억 배럴이 흔히들 보면은 이게 국가 단위로 보면은 카타르의 한 60% 정도 되거든요. 우리 바로 뒤에가 브라질이 있어요. 네. 앞에가 중국이 있어요. 중국, 네네. 카타르 이렇게 15위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브라질이 있는데 또 7광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이제 1000억 배럴까지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원래는 일본하고 한일 간에 공동 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지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일본이 뭐 종료 선언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140억 배럴도 중요하지만 1000억 배럴도 추진을 해야 되는 중요한 프로젝트. 왜냐니까 7광구도 해보긴 해봐야 되는 거예요. 1000억 배럴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러시아가 거의 통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 카타르 60%가 들어오는 게 러시아가 전 세계 생산량에서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6광구, 8광구에 지금 동해도 140억 배럴도 중요하지만 7광구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 액트지오 사이트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접속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접속이 안 되는 건지 조금 확인을 하고 이 내용도 제가 이제 살펴보고 또 다음에 또 짚어 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우리 대표님께서는 뭐 신뢰성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한 업체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부분의 내용을 주신 건데 그러면 어제 이제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 나온 수치들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0억 배럴 지금 힌트를 조금 주셨는데 감이 사실 않아요. 어느 정도인지 이게 어떤 거예요? 140억 배럴이면 1,450조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배럴당 80달러 유가로 따지면 그리고 환율 한 1,300원을 계산해 1,460조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460조 원이라면 이제
그 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GDP 규모가 2,500조니까 2,500조의 한 60% 70%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삼성전자가 이제 한 400조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한 4배 정도 이럴 때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와닿으면 되실 것 같아요. 그저 1460조 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렇게 채굴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발굴을 해가지고 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2035년부터 생산을 한다고 봤을 때,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럼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가 한 300만 배럴 정도를 매년 수입을 해요. 1인 1산. 일산 수입을 해 360을 수입을 하는데 이 절반 가량을 수입 안 해도 되는 금액이 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반 가량 수입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그래서 흔히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뭐 중동 국가라든지 러시아 국가한테 이렇게 늘 약간 돈을 주면서도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석유 안 줄까 봐, 가스 안 줄까 봐. 근데 절반은 우리가 그 석유를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그러면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환호하고 국가가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산유국 지위를 확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우더라도 눈치 본다 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죠. 네.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15위, 이게 된다고 가정하면 15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OPEC 국가가 12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OPEC 플러스가 러시아 국가까지 하면 13개 국가인데 앞에 미국이나 캐나다가 빠지면은 우리도 산유국 OPEC국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동이나 러시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원래 보면은 이 자원이 편제돼 있거든요. 원래 중동이나 러시아에 편제돼 있는데 이게 분산화되는 겁니다. 아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흔히들 보면은 중동이나 러시아로 봤을 때는 없애야 될 국가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오펙이 지금 유가가 떨어지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오늘 많이 떨어졌잖아요. 한 4% 떨어졌는데도 오펙은 200만 배를 감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만 배를 감산하는데 이게 150만 배를 매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새로 탄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펙이 흔들흔들 거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가격에 그런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석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받아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늘 에너지 안보 때문에 우리가 국가 리스크가 국가가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형편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용도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흔히들 롱텀하게 보면은 전기차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 수소라든지 이런 수소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태양광, 풍력, 뭐 수소 발전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유전 하나만으로도 말 된다면 우리가 거의 중동이나 러시아로부터 거의 나중에는 거의 제로 수준 이제 안 사도 되는 이제 에너지 독립 국가로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다 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유의할 점은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성공률이 한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되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진행 속도를 봐야 되는데 가야나 유전보다도 더 높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110억 배럴 터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40억 배럴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만은 실패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유심히 보면서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산유국 지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충분히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가이아나보다 좀 높은 수준을 하는데 성공률 20%. 보통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더 떨어지죠. 더 떨어지는데 우리는 20%. 그러니까 이게 실패 확률은 또 바꿔 말하면 80%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뭐 경제성이 당연히 성공 확률에 더 기대서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수순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기대어서 잘 진행이 된다면 증권 시장에서는 이 140억 배럴 터졌어. 수혜기업 어디야? 이거 업종 어디야? 이렇게 찾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님은 어느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뭐 당연히 석유, 가스 그리고 뭐 관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크게 두 분야라 보는데 그러니까 두 분야 이제 석유 가스를 개발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두 번째 석유 가스를 들여와서 쓰는 원료 분야, 화학 분야도 저는 좋아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원료가 안정성이 있고 옛날에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뭐 중동 국가, 러시아 국가에서 오다가 이제 원료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저는 두 분야 석유 가스 개발 기업들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근데 2035년입니다. 지금부터 움직이는 제가 볼 때 밸류업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원래 에너지 기업들이 석유 가스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를 찾다 보니까 지금 이제 2035년이지만 좀 멀지만은 이 터졌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입니다. 3천억 배럴이 있는 3천억 배럴이지만 실질적으로 생산 배럴은 굉장히 낮습니다. 낮는 3천억 배럴 있는 국가에서 사우디 아람코가 나왔잖아요. 그게 2,500조 원짜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3천억 배럴에서 2,500조 원짜리가 나왔다. 근데 3천억 배럴보다는 훨씬 낮게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140억 배럴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100조 원 이상짜리 기업도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흔히들 보면 동해 유전이라는 게 그 소유권이 누구냐면 국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가 누구한테 개발을 시킬 것이냐. 근데 이제 흔히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액이 석유 개발 쪽에 2조 원 나옵니다. 2조 원. 영업 이익률이 50% 정도 나오는데 잘하죠. 잘하는데 이게 보면은 1460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규모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국가라도 만약에 이제 탐사를 내고 시출을 해 봤는데 좋다. 그럼 이제 생산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흔히들 보면은 국가가 주는 기업이 있을 거고 국가가 주는 기업 흔히들 보면은 석유공사라든지 공사 쪽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면 그다음에 가스공사라든지 이쪽에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 기업이 보면은 예를 들면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게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분야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탐사가 성공적으로 됐을 때는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액트지오의 대표들이 보면은 지금 보면 다 엑슨모빌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게 흔히들 보면 석유 개발이라는 게 클럽 비즈니스예요. 이렇게 좀 아름아름해서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높은 산업이다 보니까 안 주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쪽으로 미국의 한미동맹이라든지 경제동맹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자체가 해가지고 생산이 들어가지 않겠냐. 그런 기업들은 궁극적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측면을 봤을 때는 이게 원재료 측면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중동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 이런 데서 들어오다가 바로 옆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파이프라인도 지하 파이프라인, 예전 파이프라인 연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들 보면 이 꿈의 자원인데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 중동이 좀 원재료 분야에서 화학 분야는 원재료 분야가 높습니다. 왜냐하니까 바로 파이프라인이 들어오거든요. 석유하고 에탄이라든지 납사 천연가스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원가 수익률이 좋아요. 좋은데 우리는 이제 멀리서 들어왔고 생산을 정비를 하고 좀 낮추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학 분야, 화학 기업들도 원재료 안정성 측면, 두 번째 원재료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화학 분야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저번 주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그 중국의 아시아 쪽 화학 기업들이 다 왔어요. 아, 한국에 왔는데 7년 만에 왔는데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뭘 걱정하고 있냐면은 지금 수익성이 안 좋잖아요. 수익성이 안 좋았는데 턴어라운드 기미가 어떻게 되었냐면 지금 보면은 공급은 2024년, 25년에 확 줄더라는 거예요. 공급이 줄겠구나. 근데 수요는 보면은 코로나에서 이제 풀려났으니까 수요는 막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아주 긍정적인 측면도 하나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또 흔히들 보면 이제 중국이 또 한 2027년, 8년에 또 물량을 또 증설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은 이제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께서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더 이상 이제 공급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많이 암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쪽 원재료 쪽 화학 쪽으로 보면 길게 보면 이렇게 길 연체인들 보면은 이런 석유 개발도 연결되고 이런 보면 원재료가 좀 나라 하락하는 측면 그리고 수요가 올라가는 측면 공급이 주는 측면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최근 유가 관련해서 그러면 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꼽아 주실 만한 게 있다면요. 그 아람코가 굉장히 특이한 말을 했어요. 82달러 유가가 왔을 때 그 석유 개발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아람코가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2,500조 원이고 전 세계 12%를 생산하는 그런 전 세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코가 그런데 82달러 유가를 매우 행복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전략 비축유를 100만 배로 팔아 풀어버렸어요. 이렇게 왜냐하니까 나는 불행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 아람코는 82달러. 그런데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은 풀어버렸잖아요. 비축유를 풀다는 소리는 중동 국가도 흔히들 보면은 감산이나 증산을 주도하잖아요. 사우디 아라비아가 주도하고 이런 오펙이 주도하니까 약간의 경고. 난 불행해. 왜냐하면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물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 금리를 좀 내려줘야 내가 어떻게 재선이라도 해볼 건데 지금 너무 높은 것 같아요. 82달러. 올려버리면 나한테 지금 안 좋은 요소야 이렇게 하고 딱 비축유 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교롭게도 보면 지금 유가 77달러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아람코는 불행한 수준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약간 행복한 수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적정 유가라는 게 제가 볼 때 84배가 아니겠는가.
그런 거를 아람코가 실적에서 발표하면서 오히려 그걸 좀 많이 비췄다. 그래서 유가가 한 80달러 선에서 등락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조금 더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네.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원재료가 떨어지니까 좋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실적 추이에 대한 내용도 화면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봤고 앞서 그 옐런 장관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 쪽 공급 이슈에 대해서도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옐런 장관의 그 미 재무장관의 발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흔히들 뭐 IRA하고 맥락이 같은 건데 IRA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유럽 쪽 공급망법에 의해서 줄기차 내세우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의 공급과잉에 대해서 우려를 해요. 네. 뭐냐면 옐런 장관은 중국의 공급과잉을 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한다. 그런데 이거는 좀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공급과잉을 줄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 이제 부분에서도 제대로 된 경쟁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중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G2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G1으로 가는 버팀목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제조 기술을 많이 늘려서 오히려 이제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전략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제 아차 싶어서 하는 게 이제 IRA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일단 IRA에서 하는 게 반도체는 치포 동맹 그리고 독일하고 네덜란드까지 합쳐서 한국, 일본이라든지 대만까지 합쳐서 미국이 주도를 하겠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약간 배제하겠다는 전략이잖아요. 원래 제조 기술이 없으면은 제조가 발달하지 못하면은 국가가 성장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걸 언제 봤냐면 1987년도 때 일본이 G2였다가 미국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도전을 할 때 미국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반도체 수출을 쿼터를 정해져 버려요. 예. 수출을 못하게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치고 나가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4등까지 떨어진 형태, 한국이 10등까지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IRA도 그런 관점, 유럽도 이제 그래서 미국은 유럽도 동참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IRA에는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바이오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옐런 장관이 간 거는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오자마자 한 거는 철강하고 화학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버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포함된다 이런 거죠. 화학은 이제 일부 품목에만 때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의미심장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화학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생산 영역에서 중국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보면 인도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잖아요. 릴라이언스 예. 같은 경우가. 그래 지금 뭐 내용 준비해 주신 거 있는 것 같아서 그림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예, 예. 해볼까요? 예, 예, 예. 대표님. 예, 예. 예. 그래서 보면은 인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도가 지금 이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고 지금 사상 최고의 주가를 깨는데 인도의 최고의 기업은 릴라이언스입니다. 릴라이언스인데 네. 릴라이언스가 매출액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다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화학기업이거든요. 통신기업이자 화학기업인데 이게 이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사롭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인도가 중립적인 게 그 2001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2001년도에 미국이나 유럽이 물가를 떨어뜨리고 생산을 좀 안정하기 위해서 중국을 WTO에 가입을 시킵니다. 가입을 시켜서 생산이 전진기지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빠른 속도로 2등이 올라와요. G2로 올라오는 계기가 됐는데 그러면서 예를 들면 대한유화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이 5배가 증가하고 뭐 25배가 시가총이 증가했는데 똑같은 일이 제가 볼 때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심으로 지금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공급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옐런 재무장관이 그 발언도 그 맥락 속에 하나다. 그러면 우리나라 화학기업들이 오히려 중국보다는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쪽 수출이 늘면서 이익이 많이 급증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공급망 변화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투자 전략 어떻게 이제 이번 이슈 관련해서 정하면 좋을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40억 배럴 있으면 제가 볼 때 석유 개발, 가스 개발 기업에 대해서는 아마 2035년이지만 예의주시하게 볼 필요가 있고 원재료 측면에서는 화학기업들 뭐 제가 볼 때는 뭐 롯데라든지 대한이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하나 솔루션이든지 저는 좀 좋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오늘 급히 좀 와주셔라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많은 내용 풀어주고 가십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